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를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으로 묘사할 만큼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은 더욱더 집중이 됐습니다. 왜였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시장의 집중도는 큰 거시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단순히 이게 포트폴리오의 구성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글로벌 사이클의 현재 위치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 우려로 조정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락장을 그동안 잘 버티던 비만 치료제 업체죠. 노보노와 일라일리도 한 이틀 동안은 2에서 3%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 엔비디아는 가장 부진했지만 말이죠. 과연 마지막 막차의 기회였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매출은 221억 달러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모든 분야에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 수익은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모두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구글과 협업하면서 구글 AI 젠마를 위한 AI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구글이 이 시점에서 TPU가 아닌 엔비디아의 GPU를 구축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구글은 통상적으로 이 자사 서비스의 TPU를 중심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인프라에 대한 우위를 이번에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터닝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한 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AI에 대한 수요가 그 뒷받침을 기반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코끼리,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공 위에 아슬아슬하게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 외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젠이 엔비디아 GPU를 통해서 신약 개발, 진단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젠슨 황은 이번에 범용 AI가 터닝포인트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산업과 국가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중국발 매출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매출이 하락했음에도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코멘트였고요. 시간 외에서 6%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고점 부담 우려로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밤 본장에서 지금까지 하락했던 주가를 대부분 되돌려놔야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장은 또 엔비디아의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닝콜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냐 보시면요. 먼저 이커머너스 소셜미디어에서 모든 곳에서 AI를 활용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AI의 활용은 커다란 이익을 가져오고 있고 모든 곳에서 현재 엔비디아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죠. 이런 고객들은 이미 놀라운 AI를 통한 놀라운 매출들을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어도비, 데이터브릭 등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큰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데요. 이 안에서 메타는 AI를 활용해서 더 큰 매출을 이뤄낼 거라고 하고요.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 이 모든 곳에 AI가 사용되고 있는 거겠죠. 헬스케어, 자율주행, 머신러닝, 로봇 등이 있겠습니다. 더 많은 장비에 AI가 활용이 되면서 그 칩들의 활용들은 그리고 수요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쪽으로 많은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중국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는데 엔비디아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라이센싱이 필요 없는 제품들을 드디어 이곳 저곳 쉬핑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곳에서는 독립적인 AI, 소프트웨어 AI는 추가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 글로벌 서밋에서도 이 독립적인 AI를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젠슨 왕은 왜 이렇게 독립적인 AI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걸까 봤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독립적인 AI를 위해서도 결과적으로 그 아래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 매출과 엔비디아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겠죠.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살짝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뭐 계속 자기 회사 자랑만 하고 있어서였고요. 실적에 대해서 뭐 새로운 내용들이 딱히 없었기 때문인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기보다는 잠깐 동안에 요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몇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웰스파고에서는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국으로 어떤 걸 보내고 있고 혹시 다른 대안이 그 시장을 메꾸고 있다는 점에 안심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웰스파고 투자은행에서 했는데 젠승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최신 제품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재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로 멈췄고 그리고 그동안 중국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이제 샘플링 절차를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분기까지도 중국 쪽 매출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UBS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580달러에서 8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각각 투자은행에서 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JP모건은 가이던스를 크게 상회할수록 시장은 공급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그런데 재고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옵션 포지션을 고려할 실적 방향에 따라서 10.6% 수준의 주가 변동이 가능하다고 추정했습니다. 다음 판에 나와 있는데 추가 상승과 차익 실현을 경계하는 투자 심리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판에서는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10%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지난 두 개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과 5월에는 강세를 시연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연초 이후에도 40%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 전반의 강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다만 엔비디아 실적을 넘어서 AI 산업 밸류체인의 기업들의 현 위치를 분석하고 여기서 올해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실적 새벽 6시에 발표를 했다면 그 전에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연준의 올해 첫 번째 FOMC 의사록 발표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는 불안감 속에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FOMC 의사록 발표 즈음에는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FOMC 위원들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금리가 올라온 건데 연준 의사록 미래 금리 경로에 대한 단서가 과연 나올지가 더욱더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의사록은 연준 위원들의 거시경제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 정책금리에 대한 궤도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포커스가 쏠릴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여기 있는 문단을 보시면 연준은 1월 말에 FOMC 정례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예상보다 크게 오른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로 인해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크게 낮추었는데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 일부가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이른 금리 인하는 위험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어서 2% 인플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언급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고금리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하방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발표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오늘장 미국이 시작했을 때는 또 어떤 변동성을 일으켜줄지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신 스케치 이만 마치도록 하죠.